백민준, 중등예비 07, 시험 친 것. 잠깐만요. 뭘 틀렸는지 좀 보게요. 민준이 채점 했는 건 옆으로 빼놓고. 쭈쭈쭈쭈. 오케이. 그래서 A의 1번 읽고 해석해 주세요. I am interested in art. 무슨 뜻이에요? 나는 흥미롭다. 미술. 미술에 관심이 있다. 나는 흥미롭다. 난 흥미로운 사람이야. 난 재밌는 사람이야. 이면입니까? 내가 흥미를 느낀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도 해볼까요? 5번인데요? 5번인데요? Those are my cats, my family love. Them.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 저것들. 예, that하고 내가 비교해 설명했어. 저것들은 나의 고양이들이다. I 가족. 나의 가족을. 나의 가족. 나의 가족들이 사랑한다. 나의 가족이 사랑한다. 그들을. 아, 또 오래 걸린다. 그래서 무슨 격? 목적격. 오케이, 뭐 대시고 왔어요? 마이캣 하나야, 여럿이야. 안만 길어봤자 데이 하려고 봤더니 무슨 어자리야? 목적 어자리니까. 주격 말고 소유격도 말고 소유격 대명사도 말고 그들의도 아니고 그들의 것도 아니고 그들이도 아니고 그들을의 형태로 와야 된다. 목적격으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자. 우리 백민준 씨께서 뭘 또 틀리셨나. 여기는 틀린 게 없었고 C로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한번 해볼까? Julia? Julia is a kind girl. Every boy. Everybody 같다고. Julia를 또 쓰겠어요? 안만 길어봤자 해서 쓰라는 게 이과에서 목표 아닌가요? Every loves she a her 뭐 her. 오케이, 그래서 해석. 줄리아는 친절한 여자 아니다.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녀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한 거야. 줄리아. 줄리아. 근데 무슨 격으로 와야 돼? 목적격. 목적격으로 와야 되고 무슨 의미 그녀는이 와야 되는 거야. 그녀를이 와야 되는 거야. 그녀를. 오케이. 그래서 she가 아니고 her가 와야 된다. Julia is a kind girl. Julia는 친절한 여자예요. Everybody loves her. 자, 여기서 특이한 점도 얘기해 드렸는데요. Everybody loves가 누가 다이고요? 무슨 뜻이야? 모든 사람들. Everybody가 뭐한다? 사랑한다. 자, 모든 사람들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라 그랬어. 뜻은 여러처럼 보이지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데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들어가 있어? S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does가 들어가 있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he나 she인 걸로 생각한다.
뜻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여기에는 두가 아니고 he, she처럼 he loves, she loves 하듯이 everybody loves 해야 된다. 그럼 5번도 해볼까요? 더 woman. The woman? The woman is a good singer. Singer가 아니고 singer.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Okay,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뭔 소리예요? She. 그. woman의 뜻도 몰라요? 에헤이, 필기는 해놨는데 기억도 안 난다. 여자라니까요, 여자. The woman is a good singer. 계속. She. 그 여자는.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좋은 가수다. 그 여자는 좋은 가수다. 나. 그녀의 노래들은 놀랍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무슨 격이 필요해? 소유격. 그녀의 노래,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소유격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This is. 문제 읽어볼까요? 다음 미주 친구가 다른 곳이시오. 아, 이 왜 안 읽어? It is 11:30잖아. It is 11:30. It is 11:30. I am late. Okay. I'm late again. 뭔 소리예요? 11시 30분이다. 다시 한다. Late의 뜻이 뭐예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I'm late again. 아, 이건 다시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틀린 거지. I'm late again. 뭔 소리예요? 난 또다시 지각했다. 난 또다시 늦었다. I'm late again. 난 또 지각이야. 11시 30분이다. 얘는 왜 이렇게 고쳐야 돼요? 뭐라고? 왜 이렇게 고쳐야 돼요? 소리가 없어? 아 그럼 읽으면 안 되는 건가? Is 11:30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야? 네. 아 진짜 이거 어떤 얘기야 이거? 여보세요? 왜 이래야 된다고요? 이럴 때 지금 여기에 이 it은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어떨 때 이런 it을 쓴다 그랬어? 시간을 얘기하거나 또 날씨를 얘기하거나 비 온다 it is rainy, 화창하다 it is sunny, 네, 뭐 화요일이다 it is Tuesday, 뭐 it Tuesday야, 또 여름이다 겨울이다 It is winter, 가을이다. It is fall. 이런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을 쓰는데 얘들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배운다고요?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this는 없다. 아무 뜻 없는 this는 없다. 아무 뜻 없는 is 있다. 이럴 때 is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 과의 제목입니다. 뭐? 인칭대명사. 앞에 등장했던 것을 앞만 길어봤자 해서 다시 쓰는 is다. 한 번만 더 틀리면 다시 점검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해볼까요? Miss Smith. Miss Smith is a doctor. She is American. 오케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Smith는 의사다. 그녀는 아메리칸 사람이다. 오케이, 선생님이 설명해서 이거에 대한 얘기하고 이거랑 비교해서 얘기했는데요.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Mr. Smith. Mr. Smith. Mr. Smith는 무슨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뭐라 했어요? 남자 고시. 얘는 뭐라고 읽고? Miss Smith고 서미스라는 성을 가진 여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고 이건 Mr. Smith는 스미스라는 성을 가진 남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he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 부분. 오케이, 그래서 1번 해볼까요? 1번 뜻.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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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무 뜻 없는 이시군요. 1번. 1번. 아, 얘는 아무 뜻도 없나 봐요. 그 가방은 비싸다. 어, 그 가방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여기 그 가방은 이라고 있는 얘기가 있나요, 여기에? 선생님, 잠시만요. 엄마 차에 있어요. Expensive bag이 무슨 뜻이야? 비싼 가방. 그러면 it is an expensive bag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것은 비싼 가방이다. 그것은 비싼 가방이다. 를 부정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고? It is an It is an expensive bag. Expensive bag. 그럼 뭔 소리? 그것은 비싸지 않은 아, 그것은 비싸지 않은 가방이다. Expensive bag이 뭔 뜻이라고요? 비싼 가방. 그럼 it is an expensive bag은 무슨 뜻이겠어? 그것은 비싼 가방이 아니다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거 1, 이 1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어? 1번. 그게 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4번 한번 해볼까요? 일단 There are three books in the locker. 뭔 소리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어? 1번. 1번? 그리고. 그러고요? 어, 그리고. 읽어보세요. I go there. I go there. 무슨 뜻이야? 나는 거기로 간다. 그래서 there의 뜻은? 거기. 그럼 이게 거기에란 뜻이에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There is a book. 무슨 뜻이에요? 책이다. 아, this is a book이야?
아, 이 친구 봐라. 모르네. 뭐? 오, 다 맞았어. 퍼펙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두 번째. 두 번째 뜻이 뭔데? 내가 왜 두 번째 뜻이? 여기 책이 있다. 아무 뜻도 없고 지금부터 뭐가 있다는 얘기를 시작할 거다. 아까 뭐 설명했는 거하고 좀 비슷하면서 다르지 않나요? 어? 어? 이상하네. 이 밑에 것도 그러면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가 요 밑에 가면 쫙쫙 다 틀렸잖아. 그치? 응. 자, 어쨌든 부정문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3 books in the locker는 무슨 뜻이에요? 3사람 안에 3개의 책이 없다. 이거 거기에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됐습니까? 어떤 경우에 there가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랑 같이 사용돼서 비동사랑 같이 사용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을 때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니, 뭐뭐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계속 얘기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번 한번 해볼까요? 3 Are you free this afternoon? 했더니 또 I am 그래도 I know why Do I not 줄여서 I'm No I'm not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해줬고요. No I'm not Free this afternoon. Free this afternoon.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자유. 다시 좀 뭐 말이 되게 좀 얘기해 봐. 이 프레디 셉슨이 뭔 소리라고? 프리의 반대말은 되겠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오케이, 송치도를 만족시키지 못했고요. 다시 유튜브 보고 공부하시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